지난달 말 출근길 지하철 객차에서 한 남성이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나 경찰이 일주일 동안 찾아다녔는데 잡고 보니 같은 날 강남대로에서 나체로 뛰어다니다 붙잡힌 그 남성이었습니다. 박성재 기자입니다. 지하철 객실이 뿌연 소화기 분말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. 객실 바닥과 의자도 하얀 가루로 뒤덮였습니다. 지난달 30일 아침 6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종로 3가역 정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났습니다. 승객들은 소화기 분말을 막고 대피했고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습니다. 경찰은 추적에 나섰지만 열차 안에는 CCTV가 없어 이 남성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. 경찰은 일주일 동안 탐문수사 끝에 46살 김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. 그런데 김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알고 보니 사건을 저지른 날 아침 7시쯤 서울 강남대로에서 나체로 15분 동안 뛰어다니다 체포된 바로 그 남성이었습니다. 김 씨는 정신지체 2급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신병원에 수감돼 있었습니다. 숙자흡풍으로 생각을 해서 의적인 숙자가 있을 만한데 뒤졌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못 찾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거죠. 경찰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김 씨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TV조선 박성재입니다.